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서 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 가드 지방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3뼘, 약 3.5m이고 노스로 만든 투구와 비늘로 덮인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갑옷 무게만 곧 5,000세계, 약 60kg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한테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겨라!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골리앗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세계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위로 3명의 아들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다, 그리고 삼마. 그러나 다윗은 막내였기에 집에 남아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양떼를 위해 이 볶은 보리와 신선한 치즈, 그리고 이 망을 가져가서 군대장님께도 드리고 형들을 보고 오려구나. 그러자 다윗은 출발하여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까지 오랜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형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투를 제안했습니다. 모두들 그 앞에서 도망가고 크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를 쳐 죽일 사람은 왕이 엄청난 보상금을 줄 것이고 한편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을 본 마탕 엘리압이 크게 노하며 꾸짖었습니다. 너 대체 여기 왜 온 거야? 왜 들판에 양 혼자 남겨두고 온 거야? 너 진짜 뻔뻔하고 교만하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형,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이 엄청난 전투에서 꼭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넌 아직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그래서 넌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단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한 번은 사자와 곰이 다가와서 제 양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 뒤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냈었죠. 사자가 저를 공격할 때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블레셋 군대에게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에게 무투구와 갑옷, 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태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다섯 개를 골라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소년이며 붉은 머리카락에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 같아서 막대기나 들고 나왔냐? 난 오늘 너를 하늘의 새나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이 가까이 오자 다윗은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골라 힘차게 던져서 그의 이마에 적중시켰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기에 그 거인에게 달려가 그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 앞까지 추격하고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사울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찬양 받으셨습니다.